레디? 자, 포토로 티샷. 뭐 세게는 안 친다. 그냥 살살. 173. 레디? 불러서 184. 상도를 좀 낮춰야 돼. 레디? 상도를 좀 낮추니까 잘 날아가네. 184. 레디? 어, 떴다. 레디? 오, 느낌 오는데요. 딱 드라이버 탄도 만들 수 있는, 드라이버나 3번 우드 정도 탄도 만들 수 있는 느낌이 옵니다. 필드 나가서 뭐 티샷 180m만 나가도 게임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웬만한 퍼터로 티샷 해도 레디? 퍼터로 연습 많이 해보세요. 뭐 아무 퍼터나 다른 퍼터는 요거는 말레 퍼터. 레디? 네. 퍼터로 티샷을 해야 할 수 있어야 이 어퍼 스윙이 가능합니다. 네. 뭐 전부 다 대부분 숏 아이언 들고. 레디? 숏 아이언 들고 이렇게 내려 찍는 것만 연습하니까 전혀 어퍼 스윙을 못하는데, 어퍼 스윙이 가능하면 티에 있는 것도 충분히 아이언으로 이렇게 쳐올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어퍼 스윙이 가능해야 이렇게 티에 있는 것도 뭐 3번 아이언, 머슬백 3번 아이언으로 충분히 쳐올리는 스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윙을 할 수 있어야 땅에 있는 공도, 땅에 있는 공도 다운블로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닌 롱아이언을 땅에 있는 공도 레디? 이런 식으로 어퍼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어퍼스윙. 어퍼스윙이 그냥 퍼올리는 게 아닌 비행기 전투기가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쑥 떨어온 그런 느낌으로 레디? 어퍼스윙을 얼씨 아 말하면서 치면 아직까지 다시 레디? 쭉 어퍼스윙. 그래서 그 기본이, 제일 기본이 뭐 아무 퍼터 들고, 다른 퍼터도 있나? 이거는 시모어 퍼터. 여기 빨간색이 뭐 어쩌잖아요. 레디? 아무 퍼터를 들고 이런 식의, 이거는 밑에 맞아. 연습을 계속해서 퍼터로 어느 정도 티샷을 할 수 있어야 어퍼스윙이 가능합니다. 뭐 드라이버 뭐 어퍼스윙 할 때 드라이버 어퍼스윙 하는 방법 전부 다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울이고 뭐 어드레스를 하는데, 어드레스 고정해놨죠. 어차피 들으면 또 찍어요. 예. 그냥 어퍼스윙을 안 하면 절대 공이 멀리 안 날아가는 클럽을 들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퍼터 들고 이래가지고 다운블로 가는 땀바닥 기어가요. 네. 그러니까 자, 어드레스를 고치는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뭐 아까 말한 어퍼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클럽을 들고 연습을 하면 사람은 이제 적응을 하는 거고, 도구에 적응을 하는 동물이거든요. 뭐 드라이버 들고 어퍼스윙 하려고 자세히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드라이버는 길고, 어차피 로프트가
뭐 퍼터는 4도고 뭐 드라이버는 9도 10도니까 어차피 공이 또잘 떠요. 잘 뜨는 거 말고 아예 공이 안 뜨는 클럽을 가지고 자기가 뭐 이때까지 기존 스윙으로 했을 때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간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을 띄우려고. 그럼 저절로 사람의 몸이 그쪽으로 반응을 하죠. 탁구를 쳐도 누가 오면 안 가르쳐도 오른쪽 오는 공은 이렇게 때리고 왼쪽으로 오는 공은 이렇게 때립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죠? 그러니까 도구를 지어주면은 그거에 적응하려고 하지, 그런 개념 없이 막 자세만 바꾼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퍼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약간 열리는 퍼터마다 또 특색이 있어요. 열리는 퍼터가 있고 또 빨아가는 퍼터가 있고. 그러면은 요 퍼터는 조금 더 인하우스로 빼줘야겠네. 그런 식으로 인하우스로 빼줘. 네. 퍼터도 구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습을 하고 퍼터로 티샷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내가 티샷을 할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를 할수 있어야 롱아이언, 우드 같은 경우도 우드 뭐다못 치시는 거, 요거는 뾰족우드라 뭐 쉽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우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어퍼스윙으로 쑥 올라간, 저 두께가 쑥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쳐도 멀리 나가는 그런 이제 스윙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정말 퍼터로 티샷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드라이버, 우드, 롱아이언이 좋아져요.